기분이 더해집니다. 그럴 때면 꺼내보는 엄마 사진. 따뜻했던 엄마의 손길이 그리울 때면 함께 찍었던 사진도 꺼내보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보는데요. 엄마에게서 답장이 올지 알 수는 없지만 태양이는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엄마에게 전해봅니다. 엄마 나 안 보고 싶어.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사진 꺼내봤어. 그리고 사진 좋은 거 꺼내서 문자로 이렇게 했어. 엄마 그리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어?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들이 아빠는 마냥 안쓰러운데요. 나 누나 집에 갔잖아. 그때 누나가 자꾸 집으로 나가래. 그리고 우리들 게임하니까 방해된대. 자, 아빠한테 전화 왔지? 그냥 아이들이 노는 얘기로 듣고 넘기기엔 아빠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내 자꾸. 또 어깨 내라라고 다치니까. 가뜩이나 엄마 없이 외로울 텐데 친했던 레경이마저 소홀하다니 아빠도 오늘따라 더 언제? 속상해집니다. 그거 형아 집 갈 때. 어? 다음 날 아빠가 레경이를 불러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너 태양이한테 그 놀지 마라 했지. 너 동생인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어? 그 아빠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대? 앞으로 그러지 마. 너 그 아빠 너한테 누나에게 잘해. 서운한 마음에 아빠에게 얘기를 했지만 누나가 혼나는 모습을 보니 태양이는 누나 보기가 미안해집니다. 큰아빠의 꾸지람에 내심 서운해진 레경이는 태양이도 외면한 채 자리를 뜹니다. 다음 날 저기 또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 동생. 엄마는 친구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라며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이도 먹어?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들 따님아 그러지 좀 마시라 했지 엄마가. 아니 태양이 때문에 나 어제 끝나빠한테 혼났단 말이야. 왜? 왜 혼나? 말을 해. 어제 놀아준 거 생각도 안 하고 어제 내가 가려했던 것만 좀 말해가지고. 그냥 일단 어울려서 놀고 먹고 해. 잊어 먹고. 어제 일은 오늘은 오늘이요. 알았지? 응? 알았어 몰랐어. 억울하단 말이야. 뭐가 억울해. 나가 있어. 자신을 잃은 태양이가 얄미운데요. 누나. 태양아. 에? 아빠한테 말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말을 해. 그래야 네. 작은 누나가 안 혼나지 아빠한테. 차근차근만 해. 저는 누나가 누나가 여기에서 저 그때 왔었잖아요. 쌤 누나랑 해 있었을 때야. 그때. 레경이는 태양이에게 서운하고 태양이는 레경이에게 미안해집니다. 눈물 안 흘렸어. 누나 미안해. 아무래도 레경이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이러브인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벅찬 감동과 삶의 지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도전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이러브인 3D 특집은 가장 완벽한 강의쇼입니다. 통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할 것이다. 단인해져야지 자기 사랑을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오지 않습니다. 꿈을 쫓으세요. 화려해지세요.